이번 영상은 발 각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굳은 살이 많지 않은 경우 화일로도 제거가 되고요. 좀 굳은 살이 많으신 경우는 콩커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콩커터는 이거 저 다이소에서 다 구입한 콩커터예요. 저희가 샵에서도 콩커터를 쓰는데 이거는 좀 널쩍하게 나와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좀 사용하긴 불편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일단 이렇게 면도칼이 들어있는 콩커터도 있고요. 이렇게 그 눈썹칼처럼 얇게 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콩커터도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써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면도칼을 이용해서 굳은 살은 제거를 해줬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볼게요. 일단 굳은 살을 제거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이 불투명한 살과 또 투명한 그 각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피가 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화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페디큐어 화일도 별도로 이렇게 거친 부분과 거칠지 않은 부분 두 군데로 해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하셔도 돼요. 요즘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돼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 하고 나서는 좀 씻어내고 말렸다가 다시 쓸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 아들 발인데요. 여기 굳은 살이 조금 있는 이런 부분은 콩커터를 이용을 할게요. 콩커터를 이용하실 때 면도칼은 최대한 이 살과 표면이 일자로 돼야 돼요. 일자로 돼야 제가 지금 살짝 긁었어요. 표면을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날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 제거가 안 되고 날이 만약에 너무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각도가 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면적과 살 부분과 거의 닿아서 제거를 해줘야 다치지 않고 굳은 살만 제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일자로 된 상태에서 면적이 닿고 닿은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굳은 살을 제거를 했는데요. 굳은 살을 제거를 할 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아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잘게 커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쉽게 뭘로 얘기를 해드릴까요? 강판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나 이런 거 채를 쓸 때 강판을 얇게 해줘야 얇은 채를 쓸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얇게 슬라이스해서 제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네 굳은 살이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콩커터를 이용할 때는 굳은 살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발 앞쪽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 엄지발가락 옆에도 마찬가지 굳은 살이 있어요. 양쪽 다 있는데 이거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 결을 보셔서 결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굳은 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요런 정도 이제 콩커터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콩커터 이용하실 때 여기 보면 이 결대로 결이 잘 보이실 거예요. 결대로 해주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푹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일자로 콩커터는
안전하게 쓰시면 괜찮은데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이 콩코터는 잘 쓰질 못해요. 직원들도 괜히 위험해서 제가 고객님들 하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피가 나거나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할 때도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날이 얇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긁어주는 거예요. 약간 거칠 수 있는데 화일링을 하기 때문에 화일링 할 거니까 그거 생각하고 하시면 뭐 딱히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들이 발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계속 버텼어요. 좀 지저분해져야 영상을 해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그 각질같이 굳은 살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콩커터는 면도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요거보다는 그냥 요 정도 구입하셔갖고 쓰시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습진처럼 아이가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요 정도로 살짝 긁어주면 어느 정도 제거가 다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실 때는 이 결대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결 반대 방향으로 하거나 그러면 좀 안 좋으니까 해주시고 발 뒤꿈치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콩코터로 아까 굳은 살 나와 있는 부분은 제거를 했고 지금 약간 그 굳은 살은 굳은 살인데 심하지 않은 굳은 살이죠.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각질이 살짝 보이죠. 네, 보이세요? 네, 각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만 해도 이때는 못 쓰는 칫솔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질이 안에 배이기 때문에 제거할 때 이렇게 털어서 약간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 약간 습한 경우가 있어서 습한 경우는 좀 뭐랄까 때처럼 밀리는 그러거든요. 건조해서 막 가루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 때처럼 밀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약간 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가루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 때처럼 밀려서 안으로 그냥 스며드는 것 같거든요. 자, 이쪽 발도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여기 콩코터로 제거한 건데요. 네, 이걸로 다시 한번 살짝 더 갈아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가루처럼 떨어지죠?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제 콩코터로 제거를 해주고 바닥에 정말 그날 진짜 제가 쉽게 뭐 친하신 손님들하고는 오늘 국거리 싸드릴까 이렇게 들어온 말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절대 안 싸간다고 제가 이거 꼭 싸줘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양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농담도 하는데 심한 경우는 정말 많아요. 굳은 살이. 근데 여름철 되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저 지저분한 채로 발톱만 예뻐서는 진짜 미인이 아니잖아요. 예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죠. 아침에 나오실 때 발바닥이 좀 지저분하고 그러시면 로션이라도 오일이라도 한 번 더 발라주시고 그러고 나오시는 게 좋은데 약간 미끄덕거리니까 로션이나 이런 걸 덜 바르시게 돼요. 그럴 때 끈적임이 없는 로션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로션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질 뒤쪽 발 각질은 이 정도로 제거를 했는데 심하게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일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화일을 하실 때 마찬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발 같은 경우는 이 결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되어 있어요. 이결 자체가. 그 결대로 파일링을 해주셔야지, 결하고 틀리게 해주시면 좀안 좋을 수 있고,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결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아래쪽으로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만약 본인이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결을 쓸어 올리듯이,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대로. 이게 지금 그 때처럼 나오는, 예, 약간 습하기 때문에, 예, 때처럼 하는 거고요. 요게 또 습하신 분들이 굳은 살이 많진 않아요. 건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굳은 살이 더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습하시면 굳은 살도 조금 덜하고 발도 좀 촉촉하니까 했을 때 이제 깨끗한 그런 느낌도 더 많이 나는데, 굳은 살 제거하실 때 거친 부분으로 하시고 나서 다시 부드러운 부분으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네, 많이 부드럽죠? 네, 지금 이게 제가 볼때 이게 한 110그립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거고요. 110에서 요거는 180? 150에서 180그립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디 화일은 조금 거칠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드 화일이나 이런 화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시면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젤리핏에서 나온 건데, 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간을 잡고 해야 돼. 여기를 잡으면 좀 따갑다고, 이제 거치니까 손이 스크러치가 날수 있는데. 집에서 쓰실 때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쓰시기가. 네, 여기는 뒤꿈치가 해결이 됐고요. 자, 이쪽 제거할게요. 공기 중에 노출되니까 저희 아들도 약간 습기가 가라앉아서 이제 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네요. 네, 샵에서 저희들이 발 페디큐어 할 때는 드릴을 이용해요. 제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화일로 이렇게 제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릴을 쓰니까 드릴로 하고 밑에 흡진기 써서 가루 날리는 거 방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집에서 혼자 셀프로 하실 때는 뭐발 각질하기 위해서 드릴을 구입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다이소에 가면 뭐 이렇게 드릴도 있어요. 핸드 드릴, 손 드릴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한두 번 쓰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제가 화일로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결대로 해주시고, 네, 가루가 날리죠? 그래도 엄청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네, 화일로 다시 좀더 부드러운 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꿈치 옆에 이런 데도 좀 거칠어서 굳은 살이 생기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살짝 이렇게 여기 굳은 살이어의뭐 행간 뭐라 그러지? 그 양반다리 하셔가지고 앉으시면 여기 굳은 살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경우도 화일로 살짝 갈아주세요. 갈아주시면 일단 굳은 살을 갈아주시고 나서 크림을 보습제를 발라야 굳은 살도, 아, 내가
부드러운 살이었구나 의식을 하고 자꾸 바깥으로 살을 밀어내서 딱딱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앞쪽에 마저 관리를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여기도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죠. 그 제거한 데를 마찬가지 화이를 이용해서 네, 결대로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엄지쪽 결대로 굳은 살 갈았던 데를 홈커터를 이용했던 부분을 그대로 다시 화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갈아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이 예, 엎드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발바닥이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네, 고객님들이 샵에 오면 거의 다 앉아서 하시거나 또 혼자 셀프로 하셔도 앉아서 온몸을 비틀면서 작업을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면 또 이 발바닥이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엎드려서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게 더 잘 보일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엎드려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일회용 패디와일도 나와 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돼서 뭐 그것도 한두 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제거하셔도 되고요. 꼭 하시고 나서 우드와일로 한 번 더 갈아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우니까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발도 마찬가지 제가 콘커터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파일로 제거를 할게요. 저희 아들이 눈이 시력이 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비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 엄지 이쪽에 양쪽에가 다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지 쪽은 머리 쪽, 목, 기관지, 그 다음에 뭐 비염, 예, 두통 이런 게 있으시면 이쪽 사이드 쪽으로 굳은 살이 많이 생기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비염하고 예, 비염도 있고 또 알러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만 항상 굳은 살이 여기만 생겨요. 여기하고 여기 뭐 생식기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비염 쪽 있으신 분들은 아 내가 여기에 굳은 살이 왜 생길까 한번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부분에도 굳은 살이 많이 생기세요. 이 부분은 신발을 작은 거 좁은 거를 신었을 때 이게 살이 눌려가지고 생기시는데 일단 이 어깨 등 부분이 아프지 않으면 이 부분이 부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오므려져도 이게 오므려진다고 해서 굳은 살이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등이 안 좋아서 부푼 경우 여기 살이 부풀고 작은 신발을 신고 하면 여기에 굳은 살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생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깨 쪽 그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굳은살 제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는 홈커터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면 제가 사용한 게 홈커터를 이용을 했고요. 네, 또 이런 홈커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도칼처럼 그냥 얇게 그냥 눈썹칼처럼 생긴 홈커터, 이 홈커터가 있고 이게 있는데 집에서는 혼자 쓰실 때 이거 잘못 쓰시면 피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들이 쓰는 게 제일 맞고요. 요 정도는 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조심을 하세요. 어쨌든 날카로운 칼이니까 이걸로 굳은살 정도 제거를 하시면 네, 그냥 때가 밀리듯이 네, 밀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때가 밀리듯이 그냥 제거가 되죠. 네, 이렇게 굳은살 이렇게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발을 한번 닦고 나서 목욕하고 나서는 절대 부른 상태에서는 제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발 닦고 나서 물기가 촉촉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거를 하시면 돼요. 부른 상태는 아니고 물기가 있는 촉촉한 상태, 물기를 머금은 상태 정도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패디와일 이용해서 거친 부분으로 먼저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얇은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갈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로 네, 우드와일이나 네, 230 자연 네일로 자연 그립으로 자연 아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주시면 네, 마무리 작업까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습하니까 이렇게 때처럼 나오죠? 네, 바닥에 보시면 닦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발을 닦고 나니까, 네, 뭐, 물론 이제 물이 적셔져 있어서 딱딱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처음 보였던 그 발하고 아마 비교 영상을 저희 아들이 올릴 거예요. 보시면, 네, 이렇게 하시고, 발크림들이 되게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이 발 제품을 지금 발라드리고 있고요. 이게 그 독일제인데 카리트 크림이라고 보습력도 괜찮고 그래서 이 제품을 발라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왁싱 크림이에요. 그래서 왁싱 크림인데 끈적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파라핀 크림 투티프루티 되게 이제 그 해외 제조원이 스페인이네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습력에 이게 지금 손과 발의 보습, 파라핀은 보습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집이기 때문에 한번 발라놓으려고 발 뒤꿈치에 바르려고 합니다. 파라핀을 이제 겨울철에는 손발이 좀 차가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손발 파라핀을 좀 가끔 샵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파라핀 제품을 집에 구입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보습력도 좋아지고 네, 온열 치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시러 오시는 편이시거든요. 네,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발라주시면 네, 의외로 끈적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다 스며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예, 부드러워요. 촉촉하고 그냥 끈적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발크림을 또 발라볼게요. 지금 이거는 파라핀 왁스크림을 발라놓은 발입니다. 네, 왠지 윤기가 돌죠? 촉촉한 느낌. 네.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끈적이진 않아요. 네, 집에서 한 번씩 집에서 저녁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크림은 평상시에 이 발크림 같은 경우는 끈적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샵에서 발 해드리고 나서 가실 때 제가 발라드리거든요. 끈적임이 있거나 미끄러우면 가시다가 다칠까봐 사실 발크림을 발라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네, 요거는 끈적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히 그냥 힐 신고 가실 때 좀 불편함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많이 발라드리거든요. 네,
이렇게만 바르시지 말고 이제 여름철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스타킹 안 신거든요. 스타킹 신지 않으니까 요 종아리도 발크림을 발라서 조금 예, 보습력 있게 건조한 요즘 건조한 시기니까 건조하지 않게 크림 꼼꼼하게 좀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굳은살 옆에 복숭아뼈 굳은살도 제거를 했으니까 거기도 좀 발라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네 봄철 이제 여름을 대비하는 발 각질 제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집에서 해보시고 예쁜 발로 여름 페디큐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